경향대 총장께서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오. 검찰에서 네. 이 문제는요, 앞에서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자와 통화를 못한다 그러고, 뒷구멍으로는 그 의심이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증조사, 증거인멸. 우리 국민들은 위증조사 혐의와 증거인멸 조사 혐의에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장관 후보자석에 앉아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다 말씀드리고 사실대로 좀 밝혀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한 겁니까? 오촌 조카와 통화 안 한 것과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릅니까? 네. 법무장관이 되면 검찰에게 관련 수사보고 하지 말라고 지시하겠다. 우리 국민들 무섭지요? 법무장관실이 증거인멸 탈출구, 증거인멸 아지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표 교수 논문 취소됐습니다. 제1저자 문제 자신이 혼자 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조국 교수가 관여를 했다라는 위원회에서 나왔어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우리 관여를 하겠습니까? 이건 뭐죠? 조국 교수의 파일에서 이게 두 번이 조국 교수의 컴퓨터에서 나온 겁니다. 저희 집에 있는 PC 두 개가 있는데 제 서재에 있는 컴퓨터를 제 처도 쓰고 저희 아이도 씁니다. 자, 봉준호 그걸 자, 어떻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봉준호 교수님께서